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 있는 김사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제1회차입니다. 소방설비기사 공통과목의 소방원론 기출 문제설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1회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껏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쉽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쉽게 기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핵심 이론과 그다음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80점 이상 또는 100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위주로의 학습보다는 내용 위주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실 것을 한번더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시면 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뒤집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갖다 뭐라고 그래? 내기, 바보, 지붕, 주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머리글만 따면. 자, 요걸 갖다 뭐라 한다? 그렇죠. 주요 구조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요 구조부.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요거 틀리신 분 없을 겁니다. 자, 2번. 이산화탄소의 물성으로 오르는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이산화탄소 물성. 그럼 우리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표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 압력에 관련된 거고, 여기가 자, 온도에 관련된 거고, 이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체 영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요, 자,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삼중점이라고 하죠? 삼중점은 이제 바로 고체와 액체와 자, 기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6.3도 또는 마이너스 57도씩 이렇게 조금씩 다르니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뭐냐. 요 점이 바로 자,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자, 임계점은 뭐냐. 액체와 기체의 경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넘어가면 아,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자, 그 정도. 그래서 이때 온도가 대략적으로 31.35도씨. 그렇죠? 또는 31.3도씨.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물성이 교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단위를 환산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압력이 얼마냐? 바로 72.9 atm이다. 이런 얘기죠. 대기 압력이. 그렇게 돼 있고. 삼중점일 때는 얼마예요? 자, 바로 5.11 atm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있어요. 여기 온도. 이 온도를 갖다가 승하점이라고 하는데, 이 승하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고체가 기체로 가거나 또는 기체가 고체로 가는 거죠.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자, 이게 바로 승하죠. 자, 이때 이 온도가 마이너스 79도씨 또는 마이너스 78도씨 다 똑같습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때가 바로 자, 일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일단 뭐 말했어요? 임계온도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1.35 또는 31.3도씨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비중이니까 이산화탄소하고 공기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따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무겁잖아요. 그죠? 무겁다 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피복 효과라는 이상한 효과를 만들어내서 하는 건데, 바닥에 이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1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딱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기 비중은,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산출할 수 있습니까? 자, 대략적으로, 공기의 이제 평균 분자량을 29라고 봤을 때, 자, 요거 보네. 자, 바로 이산화탄소 갖고 있는 분자량이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니까 CO2는 얼마다? 바로 44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약 뭐 1.53, 뭐 1.5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소약제로 사용하는 물의 증발 잠열로 기대할 수 있는 소화효과. 물을 증발한다. 증발 잠열이다. 증발 잠열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냉각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냉각 소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 잠열이 크다. 증발, 다른 말로 기화 잠열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얼마 갖고 있어요?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당.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외우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열이 크다. 그렇죠? 냉각 효과가 큰 것이 비열이라는 것이 크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잖아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는 거죠. 이게 물의 바로 비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열이라는 것은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열이 크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나오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무슨 결합하고 있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죠? 또 이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산소가 있고 여기 이제 수소 H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죠? 이 형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H2O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뭐 H2O죠. H2와 H2 사이에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수소 결합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수소 결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요거는 이제 산소예요. 산소하고 수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요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는 이제 음기가 세고요. 그다음에 요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래서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이거를 끊고 요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 하면 이런 것들 극성 공유 결합, 수소 결합, 비열 크다, 그다음에 기화 잠열, 증발 잠열 이런 것까지 딱 합체해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